됐다 마음아. 첫 번째로 식단 조절 방법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만큼 고쳐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아토피에 좋다고 들었는데 어패류는 오히려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아닌가? 도대체 감자는 되고 고구마는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과일이 좋다면서 바나나는 또 왜 안 되는데? 고등어가 좋다는 의사도 있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먹거리가 면역질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모든 시시일비를 환자가 가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에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도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식단 관리하는 것이 면역질환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시다면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면역질환은 우리가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것이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막연하게 좋은 것만 찾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도 좋다는 정보가 있더라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 또한 찾아볼 수 있다면 일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식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자신이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모른다면 더더욱 안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호전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서 영양분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렇게 식단 관리하는 것 또한 편식 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고구마, 양배추, 오이만 먹으면서 아토피를 고치신 분도 봤는데요. 권장식품이라고 해서 하루 3끼 감자나 일부 채소만 먹는 등에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양 과잉 시대가 아닌 열량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만 골고루 챙겨 드셔도 아토피가 완치될 때까지 영양분이 모자란다거나 영양 불균형을 이루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영양제나 보충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위에 알려드린 내용만 가지고 육류는 무조건 아토피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음식 자체가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정 음식이 아토피에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무슨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었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리법은 식재료를 기름으로 볶거나 튀기거나 굽거나 날로 먹는 것보다는 탕으로 끓인다거나 생식을 한다거나 삶거나 쪄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튀김은 아토피에 매우 안 좋지만 삶은 감자는 많이 먹어도 좋죠. 그리고 계란프라이나 삶은 달걀은 좋지 않지만 계란찜은 오히려 아토피아인들의 권장식품입니다. 모든 재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밀가루를 발효해서 만든 치아바타 같은 경우 그냥 빵을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밀가루 자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상 모든 음식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도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거나 실천은 못하는 데 있죠. 막연하게만 알고 있으면 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이런 애매한 마음 가지고는 오래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방법보다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것이 왜 좋고 왜 나쁜지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지혜롭게 식단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토피의 원인을 열과 독소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세포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신진대사 또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의 인체의 생명활동에 관여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대사는 크게 세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와 세포 외부의 환경과 관련된 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내부의 대사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호흡으로 인해서 들어온 산소를 결합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특정 물질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대사 과정에서는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 이산화탄소, 활성산소와 같은 다양한 부산물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호흡이나 대소변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발생한 열은 우리 인체의 체온 유지와 대사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이 세포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ATP라는 물질로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은 인체의 체온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세포의 여러 기능이 활성화되고, 체온이 내려가면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체온이 1도 증가하면 대사율이 13% 정도 증가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대사와 관련된 효소의 활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생명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등산이나 수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체온이 생명 유지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세포가 파괴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열과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인체가 가진 조절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도 심하게 과열되면 고장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작동을 멈추듯이, 대사 과정에서도 한계를 넘는 열이 발생하게 되면 땀이나 호흡, 소변 등의 인체 냉각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서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속적인 열의 과잉 상태는 체온 조절력을 저하시키게 되고, 저하된 냉각 시스템이 열과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그것들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체온은 연령과 성별, 일주기 리듬, 호르몬, 운동, 스트레스, 식사, 계절 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시시 각각 변하는데요. 이때 체온 조절력이 약해져서 체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될 것들이 조절되지가 않으면 인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과 독소가 과잉 발생하면 인체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산만해지고 성격도 급해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변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해져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자기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면역질환이 심한 분들일수록 좀 자기 제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장과 폐에 과부하가 생기며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인체의 체온 조절력을 넘어서는 과잉 열이 아토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세포대사 이상으로 발생한 과도한 열에 의해서 인체의 체온 조절력이 약해지게 되면 피부가 사막처럼 건조해지는 피부 열사화 과정을 거쳐서 피부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피부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자동차나 공장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산소 10에 포도당 12, ATP 15에 13, 그리고 독소 2를 만들어낸 것이 정상적인 범주라고 본다면, 세포 대사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산소 10에 포도당 12, ATP 6과 17, 독소 7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지만 그 과정에서 열과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토피아는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인들보다 더 많은 열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체온 조절력이 약해서 이 열과 독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열과 독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가리는 것이 식단 관리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단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는 과잉 열과 과잉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식단과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더라도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는다거나 흐르는 물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배, 보관, 유통,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열과 독소의 원리에 의해서 식단에 좋고 나쁜 점을 설명해 드리면 밀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불완전하게 연소되기 쉽고요. 이 과정에서 열과 독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어, 삼치, 방어, 연어 같은 붉은 살 생선은 흰 살 생선에 비해서 가공 조리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는 방법도 효율성이 다릅니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좋고요. 단지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과식이나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음식으로 인한 열과 독소의 발생을 줄여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식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을 가루 먹는다고 해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으로 많이 씹는 만큼 소화 기관에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고들 하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음식으로 인한 열과 독소를 내가 전부 다 씹어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횟수는 한 숟가락에 50번씩 씹어서 삼키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두부를 아무리 한입 가득 물어도 50번씩 씹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 전에 다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멸치같이 조금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50번 이상으로 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에 떠먹는 음식의 양과 음식의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유동적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최대한 많이 씹는 것에 집중하시고 노력하시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면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양의 피자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이 꼭꼭 씹어 먹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이후로 지금 이 순간부터 노트 한 권을 정하세요. 그리고 식단 노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날짜와 식사 시간을 적으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색깔 펜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먹는 모든 음식들을 모조리 적으시면 됩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음식 관리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꾸준히 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7, 80% 정도만 지키셔도 좋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토피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마음가짐하고 내가 이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조금 자제해야겠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자세예요. 여러분, 면역질환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소고기를 먹더라도 비빔밥이나 국에 소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심하시고 드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그 재료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죄책감 느껴가면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단 관리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기록만큼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진짜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단 자기 자신을 속이지는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한두 번 속이기 시작하면 식단 노트를 기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묵묵하게 바라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식단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토피를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식단 노트를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록하는데 진짜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는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과식, 폭식, 야식과 찬 음식을 피하시고 채식 위주로 소식하는 식생활을 가지면 됩니다. 좋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맛있게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올바른 음식 관리 방법입니다. 기분 좋게 먹어야 돼요. 먹더라도 기분 좋게 먹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참 쉽죠? 자, 두 번째로 배변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땀이 잘 나지 않는 아토피안들의 입장에서 배변은 몸에 있는 열과 독소를 아주 많이 빼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변은 그냥 마려우실 때 보시면 되는데 대변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변비나 치질이 있다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매일 변을 보지 않는 것도 아토피가 호전되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을 위해서 배변은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매일 한 번 이상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변은 3분 안에 마치고 1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면역질환 있는 분들이 치질 걸리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힘줘서 빼내려고 하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배변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변 후에 항문을 물로 잘 씻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휴지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비데나 그냥 물로 잘 씻는 것이 좋고요. 항문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도 치질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실 때 참지 마세요. 배변 욕구를 참다 보면은 대장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그것이 변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왠지 지금 내가 화장실에 가면 변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냥 바로 화장실 가시면 됩니다. 귀찮아서 미룬다거나 변 보는 것이 찜찜하다고 억지로 참는 것이 배변 습관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되도록이면 운동이나 식사 전후를 피해서 하루에 평균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로 자주 마시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좋고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었다면 상대적으로 덜 마실 수도 있겠죠. 물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체액 균형과 칼로리 조절, 피부 미용,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통증 완화, 그리고 변비 예방, 신장 기능 향상, 체온 유지, 신진대사 기능 강화 등 거의 만병을 예방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커피나 녹차, 탄산 음료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 배출을 유도해서 오히려 변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비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변비약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장이 무력해져서 배변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변을 보고 나면 내가 쌍둥을 확인하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쾌변이란 말 그대로 배변이 순조롭게 되고 배변 후에 잔변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변비는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하이거나 변을 볼 때 힘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변이 지나치게 굳어서 딱딱한 대변을 본다거나 대변을 보고 나도 잔변이 남아있는 감이 들거나 변이 항문에 막혀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설사는 하루에 변을 4번 이상 본다거나 대변 양 중에서 약 250g 이상 묽은 변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변 습관은 식단 관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 들어가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처음 위에서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을 분비하는데 이 위산은 위벽이 커질 때나 자극이 될 때 분비가 많이 됩니다. 산성인 위즙이 소장으로 그냥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과 췌장이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간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액은 알칼리성이고요. 그래서 위산과 만나서 음식물이 중화가 됐을 때 비로소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밥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쉬고 있을 때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이 분비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 간과 췌장의 액이 부족하게 돼서 산성의 음식들이 소장으로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에서는 소장 액을 많이 분비시켜서 대장으로 내려보내고요. 또 그러면 대장에서는 그 산성의 음식물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설사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소장세포도 대장세포도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피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기본적으로 소장과 대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소장과 대장세포가 상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위에서 소화 정체가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들이 위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얼굴이나 귀 뒤에 진물이 나는 분들은 반드시 꼭꼭 씹어 드셔야만 됩니다. 꼭꼭 씹지 않으면 위산에 의해서 소화기가 망가지고 잘 낫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소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번 씹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옛날에 저도 피부가 심했을 때는 많이 씹으면 건강해진다는 내용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많이 씹으면은 이 여기 하관이 발달해서 얼굴형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소화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루 중에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을까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기 위해서 거의 씹지 않고 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오래 씹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었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아토피가 났는데 너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관리 방법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올리게 되었는데 식단 노트 관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배변 습관, 꼭꼭 씹어 먹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영상을 끄시는 순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